몇 년 전부터 몸무게가 부쩍 늘면서 조금만 걸어도 숨이 차고 결국 관절염까지 생겼습니다. 온몸에는 여드름과 두드러기를 달고 살고요. 살을 빼야 되는데 혼자서는 잘 안 돼요. 저 좀 도와주세요. 비만이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의사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의사는 체중, 신체 증상, 혈압, 혈당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해 줄 수 있습니다. 여기 같은데 원장님. 아, 여기네. 맞죠? 예. 예.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아, 근데 선생님 너무 섭섭합니다, 진짜. 무슨 말씀이시죠? 아니, 선생님 뵈려면 뭐? 태약을 피하고 싶었어. 가수 비만 올 수 있다면서요. 비만 올 수 있는 곳이라면서요. 맞습니까? 아닙니다. 어? 모든 비만 환자분들께서 오실 수 있습니다. 아, 다 비만을 다 올 수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 건강금쪽이가 예. 급하게 사연을 보냈거든요. 아, 예. 한번 봐주십시오. 보십시오. 큰일 났습니다, 지금. 정확한 진단을 위해서는 검사를 받아보시고 이 검사 결과에 따라서 진단이 내려져야 됩니다. 사연만으로 읽어봤을 때는 비만인 확률이 높아 보입니다. 아, 그래요? 만약에 비만이라면 비만은 명백한 질병이기 때문에 반드시 치료가 필요합니다. 비만이 질병이라고요? 비만이 질병 맞습니까? 네, 실제로 비만은 질병으로 분류가 됩니다. 1996년도에 세계보건기구 WHO에서도 비만은 장기 치료가 필요한 질병이라고 규정하였습니다. 이후 비만은 우리 인류가 극복해야 할 중요한 질병 중 하나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우리 건강금쪽이가 느끼는 것들이 비만의 증상들입니까? 그렇습니다. 건강 금쪽이 분과 같이 일상적인 움직임 속에서도 금방 숨이 차오른다든가 관절통을 겪게 된다든가 코골기, 튼살과 같은 피부 이상까지 발생할 수 있으며 목 부분에 지방이 과도하게 많아지면 수면 중 기도를 압박하여 폐쇄성 수면 무호흡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도 비만이거든요. 근데 그렇게 걱정이 좀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게 방치가 되거든요. 그냥 비만 이걸 계속 방치해도 큰 문제는 없을까요? 아닙니다. 비만을 방치하시면 다양한 문제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당뇨병, 고혈압과 같은 질병이 있으며 여러 성인병의 노출 위험도가 매우 증가합니다. 특히 복부 비만 환자가 크게 늘고 있는 추세인데 복부 비만이 되면 인슐린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여 혈당 수치가 높아지고 이 높아진 혈당을 낮추기 위해 다시 인슐린이 분비되게 되는데 이때 과잉 분비된 인슐린은 혈관을 두껍게 만들거나 탄력성을 잃게 하여 심장과 뇌혈관 질환의 위험을 매우 높이는 악순환이 반복됩니다. 나는 물만 먹었는데도 살이 찐다. 이런 분들이 있거든요. 물만 먹어도 살이 찌게 된다는 것은 의학적으로는 근거가 없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뭔가 밥에 많이 먹었겠죠. 예, 그렇습니다. 비만 이거 그냥 넘겨서는 안 될 것 같은 질병인데요. 치료하는 방법이 따로 있습니까? 한의학적인 비만 치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살이 안 찌는 체질로의 전환입니다. 같은 양을 똑같이 먹어도 다른 사람은 살이 안 찌는데 나만 살이 찐다 하시는 경우죠. 네. 이미 내 체질은 살이 잘 찌는 체질로 변환되었고 이런 경우 의학의 힘을 빌릴 수밖에 없습니다. 환자의 체질에 맞는 약을 처방받아 철저한 식단 관리와 더불어 의료진의 다양한 의료 시술 등으로 다시금 살이 잘 찌지 않는 체질로의 전환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자, 선생님 여기서 잠깐! 들었습니다. 다이어트 할 때 탄수화물을 줄이라는 말이 있거든요. 자, 과연 다이어트 할 때 이렇게 줄이면 도움이 될까요? 요거 진실일까요? 아니면 거짓일까요? 일부 진실이지만 크게는 거짓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아, 그래요? 왜요? 대부분 단순히 적게 먹어 탄수화물 섭취량을 낮추는 것으로 올바른 감량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들을 많이 하시지만 네. 가장 안 좋은 다이어트 방법입니다. 아, 그래요?
탄수화물도 좋은 탄수화물인 식이섬유와 나쁜 탄수화물인 순탄수로 나뉘는데 식이섬유가 높은 음식들 위주로 섭취를 해야 올바르게 감량할 수 있습니다. 무작정 굶거나 적게 드시지 마시고 꼭 하루에 세 끼 식사를 모두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차라리 세 끼를 한 번에 먹으면 안 됩니까? 안 됩니다. 아, 그건 안 돼요? 예. 예. 그러면 비만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라도 좀 알려주십시오. 가장 중요한 것은 올바르게 먹고 생활하는 것입니다. 정해진 시간에 식사를 하고 적절한 운동을 하고 수면 패턴 또한 잘 지켜야 합니다. 사실 살아가다 보면 전부 지키기가 정말 쉽지 않죠. 그래서 저는 환자분들에게 꼭 식사는 적정량으로 하루 세 끼 규칙적으로 하시라고 권장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냥 편하게 약 하나 먹으면 끝나는 그런 건 없습니까? 식이 조절과 반드시 같이 하셔야 됩니다. 아, 그렇군요. 예. 네, 와, 우리 선생님 말씀 잘 들었고요. 우리 건강 급조기한테 잘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너무너무 고맙습니다.